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고요? 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20%인데 10%포인트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부터 7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판매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정도, 경유는 58원, LPG 부타는 21원까지 추가로 떨어집니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아온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세금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인하폭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 전망입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유류세 추가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으로 소비재 기업이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항공, 해운, 석유, 화학 등의 산업 현장에서는 그동안 고유가로 연료비나 원재료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었는데요. 유류 의존도가 높은 운송 비즈니스와 연관된 항공, 물류 업계 등은 일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금만 낮춰가지고는 구조적으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어쨌든 하향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최근 급등한 경유에 대한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 적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경유는 특성상 산업 수요가 더 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